일단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부모님께서 원래 애터미를 오랫동안 하셨고 이미 성공자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부모님이 성공하셨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자녀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본인의 이제 가족의 일이 되면 그렇게 막 와닿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애터미를 저희가 정말 못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사람들 만나는 일은 못하고 말하는 일도 못한다 했지만 지금 이렇게 강의도 하고 네,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적성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한번 스토리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세 가지이거든요. 네. 천문학, 그리고 신문방송, 실용음악, 이렇게 세 가지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성적도 받고, 이제 좋은 기회로 미국에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있던 도시는 미국에서도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을 눈앞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할때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했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이벤트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드는 그런 이벤트였는데요. 제가 아까 세 가지 전공 중에 하나가 네, 실용음악 전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랑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나도 똑같았던 거죠. 사실 처음에 제가 음악 전공을 했을 때 당연히 음악이 좋아서 한 것도 있지만 이런 인공지능 시대가 왔었을 때 예술만큼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공을 한 것도 있었는데 아 내가 너무 이 세상의 흐름을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앞으로 도대체 그러면 예술까지 인공지능이 대체할 정도면 나는 무엇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뭐 그런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전문직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해고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먹고 살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때도 너무나도 인공지능이 이미 발달한 시기였기 때문에 위기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 이상 인공지능이 더 빠르게 발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번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네, 지금 글씨는 보이시죠? 네, 글씨를 잘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미술 이제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대회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수상을 했다, 1등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림들이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말을 해주고 있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프로그램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이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얘가 입력값을 입력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초록색 사막에 걸어다니는 우주인을 3D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얘가 그 맥락을 인지를 해서 초록색 사막이면은 사막은 초록색일 수가 없으니까 곳곳에 이렇게 초록색 풀들을 배치를 한 거죠. 인공지능이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제는 창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옛날처럼 그냥 단순 창작이 아니라 맥락까지 이해를 하고 이렇게 지금은 창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훨씬 더 지금 발전을 해버린 상황인 거죠. 게다가 요즘에 아마 그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이런 분들이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다들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셨을 텐데, 요즘에 가상의 인물들이 이렇게 인플루언서로, 모델로, 또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인플루언서 시장도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의 인물들의 그런 비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코로나 전에 나왔던 데이터인데요. 2090년도 사회계급도, 이제 그것도 서울공대 연구팀이 예측한 사회계급도를 보시면 0.001%의 플랫폼 소유주와 0.002%의 플랫폼 스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계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선 플랫폼 스타들도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아까는 그거는 이제 코로나 전에 나왔던 데이터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더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대면으로 많은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키오스크도 이제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요즘에 키오스크 없는 매장이 없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한국 일자리 10%가 자동화 때문에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10%도 굉장히 적게 잡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미 시중에 은행들이 주변에서 없어지고 있는 거를 지금 다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듯 이제 많은 일자리들이, 저희가 기존에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한번 뉴스를 보고 올 텐데 소리가 들릴까요? 네, 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보면 이제 아마존, 애플, 지금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다는 이 기업들도 채용을 중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고용시장도 굉장히 지금 휘청이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뭐 지금 점으로 가는 기업들이 고용 인력을 줄이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데, 이런 이미 잘 나가는 기업들도 인원을 줄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많은 사람이. 그리고 게다가 요즘에는 뭐 집값도 뭐 폭락하고 있고, 영끌 하셨던 분들이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고, 치킨은 3만 원대가 될 거라라는 정말 많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IMF가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고,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은 내년은 더 심각해질 거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만 지나면 아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코로나만 지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지라고 했지만, 이런 다양한 경기 상황과 최근에 또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도 나고 갑자기 그러면서 기름값도 올라가고, 네,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저희가 너무너무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그런 초백화 시대, 변동성과 불확실성과 복잡성과 모호성이 극대화된 그런 초백화 시대를 저희가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아 그럼 내가 앞으로 도대체 무엇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냥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들을 말을 합니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기업들이 다 플랫폼 비즈니스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설정했던 그 아이템을 찾은 기준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미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플랫폼 비즈니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틈새 시장을 들어가려면 아직 모르는 그 블루오션인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템을 찾을 때 특정 이제 타겟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세대에도 무관하고 국가도 무관한 그런 아이템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세 번째로는 회전율이 높은 거. 그러니까 한번 사면 평생 쓰고 또 다시 안 사게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계속 사야만 하는,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야만 하는 그런 아이템이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또 다들 바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리스크는 적고 투자되는 건 적고 돌아오는 거는 많은 그런 일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소비들이 다시 소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으로 아이템을 찾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하고 계셨던 애터미가 바로 제가 찾고 있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애터미를 이제 좀 알아보니까 애터미는 제가 찾고 있던 플랫폼 비즈니스보다 더 진화된 그런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였다라는 거죠. 애터미는 그냥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하는 그런 소비를 주변 사람들에게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쓰고 있는 소비가 다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센터 시스템이나 본사 강의나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애터미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들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애터미는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진짜 그동안에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안 좋은 인식이 있었는지 애터미는 왜 다른지 남한테 피해줄 거 없고 나한테도 피해받을 거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알아보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이렇게 다섯 가지로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터미는 2009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10년 만에 1조 매출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10년 만에 매출 1조를 돌파한 기업은 네이버와 애터미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글로벌 통합 매출 1조 9천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글로벌 매출 2조 2천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지금 애터미는 글로벌 회사로 거듭이 났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애터미는 어떤 회사냐라고 말씀드리면 글로벌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는 똑같은데 매출의 35%를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게다가 애터미는 소비 큐레이터의 역할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제품 하나 살 때만 해도 내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사야 될지 도대체 어디서 사야 될지 무엇을 사야 될지 너무 고민이 많잖아요. 네,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머리가 너무 아픈데 저도 하나 살 때마다 한 몇 시간씩 알아보는 것 같아요. 네,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애터미는 애터미에서 직접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이렇게 소싱을 해오고 안전성의 안정성까지 애터미가 꼼꼼히 체크를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애터미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믿고 쓰고 소비만으로도 이득인 그런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내가 쓰는 소비가 다시 소득이 되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가 쓰는 소비가 다시 소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애터미는 지금 다른 회사랑 다르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이 애터미 제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애터미 이 아까 그 시스템 소득이 다시 소비가 소득이 되는 시스템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로 사람들이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이거 좋으니까 난 이 애터미에서 계속 살 거야 라고 해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쓰면 이제 다시 안 사게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생필품이어야지 실제로 소비가 소득이 되는 그런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 제품의 컨셉을 보시면 저희는 대중명품이라고 합니다. 대중과 명품. 사실 굉장히 안 어울린 두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 뜻은 대중들이 쓸 수 있는 가격에 명품 품질의 제품을 판매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같은 가격이면은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를 하겠다. 그리고 같은 품질이면은 가격을 가장 낮게 판매하겠다. 이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유통의 본질에 충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애터미 제품 한 가지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애터미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오텍 코리아라는 제조사에서 만든 칫솔인데요. 이 칫솔을 먼저 어떤 제품인지 설명을 드려보면은, 네,
칫솔 안 써보신 분들 없으시죠? 네, 여기 이제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기 젖병이나 이제 물병 같은 데 들어가는 친환경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 나오지 않는 굉장히 고급 플라스틱이고요. 이 노랗게 되어 있죠, 뭐가. 여기는 순금이 뿌려져 있어서 향균 작용까지 해주는 그런 고급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FDA에서 메디컬 디바이스로까지 인증을 받은 그런 고급 칫솔을 애터미에서는 얼마에 판매하고 있죠? 네, 99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애터미는 이런 정말 좋은 제품들을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예고요. 이렇게 가격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기존의 유통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제조사와 소비자를 일단 최단 거리를 연결하기 때문에 각종 광고비와 유통비가 네, 없어지면서 이 각종 임대료나 이런 인건비들이 줄어들면서 일단 가격을 줄일 수가 있었고요. 또 애터미만의 또 다양한 그런 이렇게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올리는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품 일사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 품목은 한 회사랑만 거래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한 제조사를 선정을 해서 그 회사랑만 계속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다방면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몇 가지를 예시를 들어보면은 첫 번째로는 글로벌 품질 관리팀의 컨설팅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를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애터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협력사가 필요한 자금을 또 무이자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품질 개선 비용이나 원재료 구매 자금이 지원이 되니까 그 가격은 다운이 되고 제품 경쟁력은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납품 후 일주일 이내 현금 결제를 해주면서 금융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또 원가를 절감시켜주는 그런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부재 사태에서 발생이 네. 다음으로는 애터미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또 제품을 안정성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만들고 있는지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부재 사태에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사와 함께 그 원부재재 관리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하게 품질 관리하는 부분이 협력사가 제공받는 원료단의 업체들까지 직접 심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해당 파트 항목 하나하나별로 그 원료단의 성적서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가 된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는 그 원료 중에서도 원산지와 그레이드, 저가 원료들을 배제하고 최고급 원료들만을 써서 화장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원료들이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각종 유해물질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식품은 다른 타사와 다르게 어떤 중점관리 포인트를 관리를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 마크 하나, 또는 표시 문화 하나, 그리고 뒤에 보면 전부 표시면에 원재료 명이 한 명이 있는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원료까지 저희가 확인을 다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정확하게 측량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또는 배합비가 준수가 됐는지 향후 제품까지 했을 때 내용물에 영향을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서 좀 관리를 좀 더 강하게 하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 말고 안정성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성은 중금속이 있다. 뭐 미생물이 적합하다 이런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고요. 안전성에 대한 건 뭐냐면 저희가 실험 보관 제품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보관 온도까지 이런 기능 성분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액상 제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8도씨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는 냉장 제품 같은 경우에 4도씨 그리고 25, 35, 40, 50 대부분의 비타민 제품은 40도씨에서 보증을 합니다. 저희는 과하게 50도까지 제품을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게 타사와 좀 다른 점이에요. 법정사항 이외에도 이런 안전성 테스트까지 하는 회사는 저도 애터미를 만나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저희 화장품에 들어가는 자재는 회원분들께서 사용하기 편하시고 불량률이 없도록 사전에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재에 대한 검증은 애터미 전용 펌프 테스트기, 유해 테스트, 감압 테스트, 방위 테스트 등의 다양한 테스트와 내용물과 자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온, 고온 등의 극한 온도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보고 오셨나요? 얼마나 애터미에서 안전성과 안정성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렇게 제품을 가져오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채널 애터미나 애터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애터미 제품들을 보셨을 때 저희가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에 정말 충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질 좋은 제품을 판매를 하면은 그걸 사용한 소비자들이 주변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또 구매를 하고 그 소비 연결을 통해서 매출에서 발생한 포인트가 다시 현금이 되는 캐시백이 되는 그게 원래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인데 그게 실현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게 애터미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애터미가 그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때 협력사들을 이렇게 쪼아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협력사들이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 또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만난 협력사들은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코스닥에 상장도 되고 또 해외로 수출을 하는 듯 애터미와 함께 동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애터미 베스트셀러 제품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모임입니다. 네, 해모임은 너무너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8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고요. 누적 매출 2조를 돌파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최근에 또 발표가 됐었죠.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건강기능식품이 바로 이 해모임입니다. 보통 저희가 홍삼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제 홍삼을 뛰어넘어서 홍삼보다 더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해모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해모임의 개발 스토리를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은 해모임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식품공학팀에서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물질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해모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면역력에 좋은 제품을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그래서 천공, 단기, 백작약 이 세 가지를 제조합해서 가장 면역력에 좋은 그 조합을 찾아내서 만든 것이 이 해모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NK세 활성이나 사이토카인 생성, 면역세포 활성까지 인체 적용 시험 결과로 나왔는데요. 이 해모임을 드시고 면역력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기저기 너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다른 애터미의 그 해모임의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피로회복이나 운동수행 능력 증진, 위 손상 보호, 간 손상 질환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국제학술지나 과학 논문으로도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모임은 사실 한번 드셔보시면은 네, 내가 몸으로 알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모임 이런 놀라운 그런 개발 과정들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네,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진행했던 것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다큐멘터리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또 광고를 진행을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지금 해모임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애터미의 또 대표 화장품 제품이죠.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인데요. 10초에 한 병씩 판매가 되고 출시 이후 업계 매출 1위를 차지를 했고 글로벌 23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최근에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한번 영상을 소리가 나올까요?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그러면 제가 설명을 그냥 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업계 최초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영예로운 그런 상을 받았는데요. 이제 IR52 장영실상 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는 NEP 인증 그리고 최근에 특허청에서 드린 특허기술상 1등상인 세종대왕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뭐 장영실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장품 회사들도 네 받았어요. 근데 장영실상 받았다고 하면은 굉장히 고가의 판매가 되는 그런 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특허청에서 받은 세종대왕상은 화장품 업계로는 최초입니다. 유일무이합니다. 이 특허청은 1년에 한 13만 개의 특허가 등록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저희 한국이 굉장히 우수한 기술들이 많잖아요. 뭐 반도체 기술이라던가 굉장히 그런 어려운 기술들 속에서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1등을 했다라는 거죠. 기술력으로.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 성분을 어떻게 전달할지,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에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에는 굉장히 좋고 이제 비싸고 고급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보통 EGF 하나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이야기 다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EGF 성분도 들어가 있고, 근데 게다가 식물성 EGF예요. 식물성 EGF 훨씬 더 비싸고 좋은 성분이거든요. 안정성, 안정적이고, EGF도 들어가 있고, 뭐, 도르민이라던가, 요세미티 추출물이라던가, 루핀단백질, 이런 다양한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전달 기술이 약물 전달 시스템, 의약품에서 사용되는 약물 전달 시스템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찾아가는,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름이 진 곳에는 주름에 좋은 성분이 직접 찾아서 들어가게,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진피, 표피가 있는데 피부에 이제 진피층에 있는 뭐 색소를 이제 담당하는 그 부위에 얘가 찾아가서 들어가서 미백작용을 할 수 있게, 미백성분이 직접 찾아가서 들어가서 미백작용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직접 찾아가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저희가 이제 뭐 항암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표적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암만 찾아서 이렇게 찾아서 죽이는 거, 또 뭐 약을 먹었을 때 약이 필요한 부위에 찾아서 작용을 해야 되는 그런 약물 전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그 화장품에 적용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기술이고 우수한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특허 기술들을 제치고 에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1등을 차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우수한 제품에 써보시고 만족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초 화장품 브랜드 랭킹에서도 5위를 차지를 했고요. 식약처에서 발표한 상위 10개 체기 판매 업체 생산 실적에서도 에터미가 4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그 다 제치고 에터미가 또 4위를 차지를 했다라는 거고요. 또 실제로 에터미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볼 수 있는 게 또 원가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저희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가에 10%만 들어있어도 굉장히 좋은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에터미 제품들의 원가, 평균 원가 비중이 46.2%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품 하나 사면 절반 가까이가 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터미 제품이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에터미 판매 관리비를 굉장히, 네, 줄였기 때문이고요. 저 소리가 좀 많이 울리는데 이거 살짝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가장 또 이제 소비자들이 에터미 제품을 쓰고 만족하고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반품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터미는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품질에 불만족한 경우 교환 환불을 해드리는 고객 만족 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24%라는 정말 경이로운, 정말 너무너무 낮은 반품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사람들이 에터미 제품 써보니까 굳이 내가 반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좋은 제품 이렇게 저렴하게 샀는데 반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에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이게 제일 좋고 제일 싸다라고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정말 꼼꼼하게 제가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들은 걸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써봤던 제품들과 에터미 제품들을 한번 성분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봤더니 정말 에터미 제품이 절대적으로 좋고 저렴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가장 그냥 빠르게 비교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홍삼입니다. 그래서 홍삼은 저희가 홍삼을 먹는 이유가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사포닌, 네, 저희가 보통 사포닌이라고 알고 있는 이 성분을 먹기 위해서인데, 이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으로 타 제품들과 에터미 제품을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에터미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20mg이 되죠. 20mg이 되는데, 저희가 보통 많이 먹는 정땡땡 제품에서 가장 유명한, 많이 드시는 제품은, 12.6mg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달분의 가격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에터미는 한 달에 4만원, 정땡땡 제품은 96,000원. 거의 두 배나 비싼 걸 보실 수가 있죠.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근데 이게 같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가진 제품들을 비교를 해 보면은 이것도 거의 두 배나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이 정땡땡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mg 정도 되면은 한 달에 거의 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제품 애터미에서는 4만 원에 한 달에 4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얼마나 애터미 홍삼단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아직 안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비교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과 애터미 제품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삼을 비교하실 때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홍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약처에서 실제로 얘가 효과가 있다, 효과를 입증이 됐다라고 하는 그 건강기능식품 인증 받은 제품들을 네,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제품도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만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애터미 그냥 소비자로만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는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모든 국가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25개 해외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몽골이 또 오픈을 했죠. 네, 몽골도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나라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1,600만 명 글로벌 회원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글로벌 매출 1조 2천억 원을 넘으면서 국내 매출을 네, 넘었습니다.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서 네, 애터미는 글로벌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다 어렵다고 하고 있는 와중에도 애터미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산업부 수출협탑을 받았고요. 이 산업부 수출협탑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수많은 기업 중에 23개밖에 받지 못한 그런 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네, 10억불, 올해는 아마 10억불 수출협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애터미의 그런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 인증을 받아서 CCM 인증도 받았습니다. 이 CCM 인증은 국내에서도 역시 그 수백만 개 기업 중에 180여 개 기업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운 인증인데 어떤 것이냐고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이 회사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인증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터미의 이제 우수한 경영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포춘지나 포브스지 같은 세계적인 경제 잡지에도 이렇게 실렸고요. 또 애터미 D&A 책은 경제 경영 분야 출간 직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1위를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올해는 네,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2위를 네, 수상을 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전 세계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에서 탑10에, 네, 애터미가 이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큐멘터리도 방영이 됐으니까요. 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다큐멘터리도 한번 보시면 애터미가 어떤 정신으로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애터미에서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냐. 애터미, 내가 돈 버는 거 알아보러 오신 거잖아요. 마케팅 플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사실, 사실 그동안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안 좋은 인식을 가졌던 게 남한테 피해주니까 라고 였잖아요. 근데 그러면 진짜 애터미는 피해줄 거 없는지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판단 기준을 또 이렇게 네 가지를 세웠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받는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먼저 가장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뭐 돈 받는다고 해서 남의 돈 이렇게 뜯어내서 내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돈 먹고 돈 먹기 하는 그런 유사수신 행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수당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하시면 사실 내가 뭐 남한테 피해 끼치고 내가 이렇게 피해 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할 게 수당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부하 없이 실현이 가능한가.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내가 계속 돈을 연금성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3대 상속까지 될까? 3대 상속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구조인가? 그리고 경험이 없는 나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의 기준을 세워서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플랜의 특징을 이렇게 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인터넷 쇼핑몰 가입하는 것처럼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하는 걸로 바로 사업의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할 때 당연히 돈이 들지 않고요. 만약 내가 사업하고 싶다라고 해도 얼마 이상 사야 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매달 얼마 이상의 물건을 사야지만 내가 사업 권한이 유지가 된다.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인터넷 쇼핑몰 가입하는 걸로 내가 애터미 제품 사는 걸로만 그냥 바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게 두 줄 마케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좌측에 우측에 두 개의 소비자 그룹만 만들면 되는 굉장히 심플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글로벌 원 서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내가 어느 나라에서 시작을 했다든지 내 아래로 내 하위로는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어느 나라의 사람도 나의 소비자와 파트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미국 사람, 뭐 어디 뭐 호주 사람, 뭐 유럽 사람 다 내 아래로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른 네트워크를 해보신 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오 어떻게 그러냐라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이제 회사에서는 한국에서 시작했으면 한국 사람들만 밑에 들어올 수 있고 미국에서 시작하려면 다시 아이디를 만들거나 그중에 일부만 가져갈 수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애터미는 100% 네, 글로벌 원서버로 되어 있고요.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단계라고 하는 거는 내 하위로 저 100만 단계, 1000만 단계, 억만 단계, 무한 단계 있는 사람들의 포인트를 다 내 하위 매출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또 이것도 다른 회사랑 비교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나를 기준으로 뭐 3단계까지만 100% 아니면 5단계까지만 100% 인정을 해주고 그 아래로는 또 뭐 50% 뭐 30% 이런 식으로 100%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애터미는 그냥 내 하위에 달렸다라고 하면은 100% 무한 단계에서 올라오는 모든 포인트를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 저기 천만 단계 내 우측에 천만 단계 있는 미국 회원이 해모임을 구매를 한다면 그 해모임은 그분의 구매한 그분의 아이디로 해모임의 포인트가 쌓이고 그 위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위 매출로 잡힌다라는 거죠. 나를 넘어서 내 위에 스폰서에게도 하위 매출로 잡힌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한누적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에게 쌓여있는 이 포인트는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이게 최근에 제가 다른 네트워크 해봤던 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거를 정말 이해를 너무 못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수당을 받았으면 또 내 거 채워야지 내가 수당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또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그러시던데 저희는 한번 내 아이디에 쌓여있는 포인트는 평생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쌓여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네, 상속이 되고 나서도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무한누적 두 번째 뜻은 내가 첫 번째로 이제 수당을 받는 조건이 내 좌측 우측에서 올라오는 포인트가 30만 포인트 이상이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게 뭐 한 달이 지나면 없어진다거나 1년이 지나면 그 포인트가 맞지 않았을 때 없어진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내가 이번 달에 31일에 뭐 25만 대, 뭐 30만 포인트가 됐으면 그 5만 포인트를 채워야지 내가 다음 달에 이게 이제 없어져서 그걸 채워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맞을 때까지 쭉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쭉 기다려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한누적은 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특징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수당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후원수당입니다. 그래서 내 아까 좌우에서 올라오는 포인트로 받게 되는 후원수당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와 함께하는 분들이 파트너가 생겼을 때 직급이 올라가면서 팀워크로 받게 되는 직급수당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첫 직급을 이제 달성을 했을 때 드리는 축하 선물, 네, 승급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교육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교육수당이 있는데 저희는 앞에 이 세 가지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만약에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뭐 제 언니는 없지만 어쨌든 언니에게 알리고 친구에게 알리고 친구는 또 직장 동료에게 알리면서 이분들이 막 제품을 구매하겠죠. 저도 제품을 구매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내 좌우에 30만 포인트 이상이 되는 순간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15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고 이 15점이라는 점수가 이제 캐시백 점수로 이렇게 캐시백 돈으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 수당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30만 포인트가 점점 내 소비자 그룹 볼륨이 커지면서 70만 포인트 매일매일 올라오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나는 30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고 12만 원 정도 네, 통장에 들어오게 되고요.
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가 되면 60점이란 점수를 받게 되고, 하루에 한 24만 원 정도 네, 수당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이제 240만, 600만, 2000만, 5000만 포인트까지 각각 점수를 이제 부여받게 됐고, 그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수당을 1일 정산해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5천만 포인트가 저희 상한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5천만 포인트까지 되면은 그 이상 아무리 뭐 1억만 포인트, 1000억만 포인트, 조만 포인트가 돼도 이 5천만 포인트로만 맞은 걸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천만 포인트까지 되신 분들이 가져가지 않는 이 포인트는 이제 아래 시작하신 분들, 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더 많은 비중이 이 아래 있는 분들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후 상박이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아래 있는 분들이 더 후하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마케팅 플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30만 포인트에서 5천만 포인트는 166배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점수는 15점에서 300점, 20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걸 보시면 아래 있는 분들이 빨리 돈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직급수당인데요. 직급수당은 회사 총 맹출의 20%를 직급에 따라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 7개의 직급이 있는데 첫 번째 직급인 판매사만 이해하게 되시면 그 다음 직급은 굉장히 쉽습니다. 판매사 같은 경우에는 1일 좌측 우측에서 각각 1일에서 15일 혹은 16일에서 말일 동안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이상 올라왔을 때 판매사라는 직급을 달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판매사들에게만 그 직급 수당에 배정되어 있는 20% 중에서 절반을 뚝 떼서 이 판매사들만 가져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판매사만 유지해도 월 평균 소득 200에서 400만 원 정도, 내가 생활은 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해하기 쉽게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 이거를 저희가 반달 기준으로 이제 좌우에서 올라오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매사를 달성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판매사 다음에 이제 직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직급이 다이아몬드 마스터인데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방금 그 판매사, 이제 세일즈 마스터라고 이제, 부르는 세일즈 마스터를 내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만들게 되면은 나는 다음 직급인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달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인 샤론로즈 마스터가 되려고 하면은 바로 내 직급이었던 그 다이아몬드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육성하게 되면은 나는 다음 직급인 샤론로즈 마스터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다 똑같아요. 스타 마스터도 그 샤론로즈 마스터를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육성하게 되면은 스타 마스터를 달성하게 되고요. 로열 마스터도 똑같고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도 모두 내 하위 직급을 이렇게 두 명씩 두 명씩 만들게 되면은 그 다음 직급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급 플랜 자체가 내가 아랫사람을 도와주고 이 협력을 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서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트너를 성공시켜야지만 내가 다음 직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직급을 달성했을 때마다 직급 수당 이제 배정되어 있는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팀장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되시면 월 400에서 1000만 원 정도, 국장을 유지하게 되시면 네, 저희가 이제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팀장이라고 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라고 네, 글로벌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유지하게 되면 월 400에서 1000만 원, 샤롤로즈 마스터를 유지하게 되시면 월 1500에서 2500만 원. 스타 마스터를 유지하게 되시면 2,000에서 4,000, 총 본부장을 유지하게 되시면 월 5천만 원 이상, 단장, 로얄 마스터,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를 유지하게 되시면 월 7천만 원, 임페리얼 마스터를 유지하게 되시면 월 1억 이상의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는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처음에 내가 승급을 했을 때 드리는 보너스, 선물, 프로모션입니다. 승급 프로모션. 처음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을 하게 되시면은 더페임, 해모임, 이브닝 케어 각각 한 세트, 네, 애터미 베스트셀러 세 가지를 드리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시면 현금 100만 원에 더페임, 해모임, 이브닝 케어 역시 또 애터미 베스트셀러 세 가지를 드리고요. 샤롤로즈 마스터가 되시면 현금 200만 원에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2매를 드리고요. 스타 마스터가 되시면 현금 1000만 원에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를 드립니다. 이제 로얄 마스터가 되시면 현금 5000만 원에
후원활동비 월 200만원 사용 권한이 부여가 되고요. 준대형 승용차 대여비가 제공이 되고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가 지급이 됩니다. 여기는 유럽 크루즈를, 네, 지중해 크루즈를 보내드리고요. 네, 크라운마스터는 현금 3억원에 후원활동비 월 500만원 법인카드, 네, 사용 권한 부여가 되고요. 대형 승용차를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유럽 크루즈를 또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시면은 현금 10억원에 후원활동비 월 1000만원 법인카드 사용권한 부여되고요. 대형 승용차를 지급을 또 해드립니다. 그리고 50평 오피스텔, 그리고 개인비서, 운전기사, 월세와 또 이제 임금 임금 드리고요.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유럽 크루즈를 또 드립니다. 네, 이번 달 저희 11월 18일에 또 1호 사업자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시죠. 그래서 직접 이 10억을 지게차로 받는 퍼포먼스를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이렇게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금 프로모션으로만 받는 게 총 13억 6300만 원이에요.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되시면. 그러면 내가 10년 만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을 때 1000만 원 이상 내가 매달 적금을 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애터면 10년 만에 임페리얼 마스터 돼도 내가 매달 1000만 원씩 붓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할 만한 사업이지 않을까요? 네.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승급 프로모션으로 갔던 유럽 크루즈 네, 사진인데요. 진짜 크루즈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제가 옛날에 진짜 유럽 그 캐리어 두 개 끌고 다니면서 이제 여행하고 또 이제 공부하러 갔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나라 가 있고 또 저녁에는 막 드레스 입고 파티하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의 이제 승급 프로모션으로 또 유럽 크루즈를 갈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요즘에는 많은 부업자분들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업자분들이 빨리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될 수 있게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을 시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에 좌우에 150만 포인트 이상 달성했을 때 세미 세일즈 마스터라고 인정을 해드리면서 프로모션으로 20만 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후원 수당이랑 프로모션까지 해서 이제 둘 다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를 했을 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네, 추가 수입을 받을 수 있게 이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업자분들이 더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터미 마케팅 플랜의 꽃이 바로 이 소득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들이 다 가져간다, 뭐 지금 시작하면 늦었다, 이미 끝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애터미는 바로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언제 시작했어도 이 상한선까지만 가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플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봉 1억 이상이 1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애터미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득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윗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있는 분들이 빨리 돈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처음에 굉장히 비전을 봤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단 결과를 보시면 수당의 원천이 저희가 돈 먹고 돈 먹기가 아니죠. 네, 바로 그 좋은 제품 싸게 살 수 있는 그 정보를 전달하는 걸 통해서 내가 수당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거는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오늘도 해외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3대 상속이 가능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경험이 없는 나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노력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노력의 임계점만 넘어가게 되면 100%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가입비나 유지비나 지입비가 없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어린 네, 사람들도 조건이 없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100%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 시기에도 신규로 이렇게 성공자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연봉 1억 이상 리더스클럽은 123코드, 2억 이상은 79코드, 4억 이상은 39코드나 네,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마케팅 플랜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완벽한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른 애터미 비전이 또 뭐가 있을까?
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또. 그래서 몇 가지만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터미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어? 애터미가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했는데 또 무엇을 운영하냐 하실 것 같은데 애터미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은 제품들을 네,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나 가전제품이나 이런 다양한 뭐 나이키 뭐 이런 것들 있죠. 삼성전자 TV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그냥 쿠팡, 아마존 같은 그런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여기도 역시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요. 해외도 오픈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최근에 대만 아자몰도 오픈을 했죠. 그리고 회원제로 특가 코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자몰도 역시 사용만 하면은 이득인 그런 소비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품질도 애터미가 꼼꼼하게 엄선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이벤트들도 회원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혜택을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새벽 배송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그 나라의 좋은 제품들을 또 애터미에서 소싱을 해서 또 각 나라에 이렇게 판매하는 GSGS 전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주 마누카쿨도 최고 등급의 그 마누카쿨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멕시코 아보카도이라던가 대만 파스 이런 다양한 GSGS 전략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역직구,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만 있는 제품을 사갈 수 있는 해외 역직구 엣지몰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터미 전담 배송 서비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거 택배 차량 보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효과도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애터미가 이제 글로벌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또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애터미 PP라고 해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온라인 쇼핑몰을 회원들에게 개설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만의 쇼핑몰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이제 뭐 CS라든가 배송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애터미에서 해주고 나는 온라인으로 홍보만 하면 되는 그런 서비스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인스타그램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뭐 제품이라든가 내가 사업 활동하고 있는 거라든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내가 올린 사진이랑 글들을 링크를 내가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내가 운영하고 있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나의 링크를 전송하면 그분들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나의 애터미 PP에서 쇼핑을 해가면 거기서 올라오는 포인트도 또 내가 받아갈 수가 있어서 그게 또 다시 수상이 되는 그런 또 온라인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애터미는 게다가 창립 이후로 지속적인 나눔의 문화를 또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전에 100억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 했는데 최근에 네, 컴패션에 $10,000,000를 또 기부를 하면서 컴패션 사상 최대 금액을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컴패션에 14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네, 아마 애터미 이제 네이버 이렇게 쳐보시면은 어디에 기부를 했다, 어디에 뭐 지원을 해줬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애터미는 이제 우리만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사회가 도와줬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에 흘려보내는 그런 작업, 그런 기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작년 결산 매출 대비 기부금 비율이 탑10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보시면 LG 생활건강 네이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의 그런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유통 기업 중에서 기부금 1위를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시 또 이런 ESG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갔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거 애터미 사업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말 빨리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애터미는 내가 말을 하지 못해도 이런 시스템에만 데리고 오면 되는 그런 모든 교육 시스템을 본사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교육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교육 수당도 드리면서 이 자리에만 데리고 오면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게 이런 시스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각각 지역이나 또 온라인으로나 이런 다양한 세미나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하지 못해도 이런 세미나에만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오면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을 수 있게 공짜로 네,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직접 뭐 다 빌리고 그 강사도 섭외를 해가지고 그 본인의 사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터미에서는 다 본사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또 다양한 이런 교육 시스템들도 온라인 교육 시스템들도 애터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애터미 성장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올해 초에. 근데 지금 정말 너무나도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제가 지금 1년 가까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너무너무 느껴지고 있거든요. 제품도 정말 많아지고 있고 해외 진출도 정말 빠르게 되고 있고 매출이 10년 만에 1조가 됐고 2년 만에 근데 2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조 이상 될 건 너무나도 자명을 해 보이는데요. 이제 또 가장 저는 이제 최근에 애터미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혼돈의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초백화 시대라고 설명을 드렸던 혼돈의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이 혼돈의 시기에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이렇게 극대화된 이 초백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경영을 애터미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백화 시대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여기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하시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애터미가 바로 지금 이 혼란한 그 초백화 시대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다. 라고 이화여대 이제 교수님께서 분석해서 만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애터미는 이 고객과 구성원 사회 자연이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를 원인 수준에서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것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체화시켜서 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이제 시도한 것은 성공의 민주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기존에 저희가 필요에 의한 소비 아니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뭐 명품이라든가 뭐 차라든가 이런 과시적인 소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소비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요즘 애터미가 이렇게 막 떠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이렇게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이런 지속가능성의 실험실 이런 책을 읽어보니까 아 정말 애터미는 모든 사람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내가 애터미 제품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알려주는 것이 내가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깨닫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가 이런 선한 가치를 전달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고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몰려오고 있다라는 게 제가 너무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더 이상 좀 할 일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 오셨다라고 하면은 이미 노후 준비까지 되어 있고 이미 많이 벌고 계시고 이미 또 어떻게 보면 시스템 소식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애터미를 찾아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가치를 전달을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내가 돈만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선한 가치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업 설명을 듣고 아 애터미 좀 괜찮네 내가 그럼 한번 더 알아볼까? 라고 하면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부터 한번 꼭 제대로 알아보셔서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이런 시스템에 참석을 하시고 제품을 검증을 하고 미팅에 참석을 하셔서 팀워크를 통해서 네, 사업을 꼭 한번 꼼꼼하게 알아보셔서 노력의 임계점이 넘어 성공하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